안녕하세요. 수아빠입니다. 자, 아, 참 날씨가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4월달 다 돼서 이거 들어온 적이 잘 없거든요. 거제도 쪽은 실과잠이 상태가 너무 좋아. 이거는 그때 큰 사이즈가 아닙니다. 요즘 큰 사이즈는 좀 부담스럽고 많이 안 잡히고 그래서 이거는 650g짜리거든요. 650g짜리라도 줄과자미는 그걸 하잖아요. 그 빼채로 쓰레기 때문에 양이 그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이건 택배로 나갈 거고 껍데기 벗기는 걸 너무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좀 잘 벗기는 팁도 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껍데기 벗길 때는 이렇게 숨을 따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걸 따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껍데기는 못 벗기는 겁니다. 너무 어렵거든요. 칼집을 비늘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죽입니다. 자, 밑에까지 잘리면 절대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벌어지게 한 다음에 신경을 죽이세요. 신경. 아이고, 부러졌다. 아이고, 박혀버려, 부러졌네. 자, 이렇게 죽이고 나서, 자, 창자를 빼냅니다. 자, 지금부터 물을 좀 뿌릴게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피를 뺍니다. 이것도 동맥이 크게 보이거든요. 동맥 보이죠? 여기 보이시죠? 동맥 구멍 또 보이죠? 동맥으로 피를 먼저 뺍니다. 그리고 공기로 밀어내는 물을 빠르게. 뼈채로 쓰기 때문에 큰 동맥에 물은 없어야 되거든요. 살에는 좀 모세간에는 뭐 어쩔 수 있는데 있을 수 있는데 양이 진짜 미세한데 뼈에 있는 동맥에 있는 물은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줍니다. 자, 빼준 다음에 여기 이제 세척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이거 신장 긁어내고 그리고 머리 쪽에 이 피도 없애버려야 돼. 이거 벗길 때 이게 좀 걸리적거릴 수, 이게 살에 묻을 수가 있거든요. 걸 싫어하시니까. 자,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물이 났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자, 지금부터는 이제 껍데기 벗길 겁니다. 껍데기 벗길 때는 이 그물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물 여기부터 뒤에 껍데기가 안 잘리, 뒤에 껍데기가 잘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 한 번 더 닦을게요. 그리고 여기서 손바닥에다가 그물을 대고 자, 이쪽이 이제 붙어갖고 안 떨어지죠? 이런 거는 이제 자, 이렇게 시작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벗기면 뒤껍질 이거 벗기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대부분 영상에 나오는 데는 이 부분을 못 벗기고 위에서 억지로 벗기니까 영상 혹시 편집을 해서 없애버리는데 이렇게 벗기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요 껍질을 벗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우리 안 하고 벗기듯이 큰 뼈까지만 딱 잘라요. 큰 뼈까지만 자르고 싹싹 긁어주면 자, 이렇게 나오죠. 요것부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잡고 이게 땡기면서 살이 껍데기에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긁어 이렇게 벗긴 다음에 요 중간부터는 잡아주면서 이렇게 하면 껍데기가 완벽하게 벗겨지고 피도 완벽하게 빠진 줄과자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데는 심해 어종이기 때문에 조금만 그물에도 이렇게 멍이 드는데 이 속에 멍이 든 건 아니거든요. 이게 살짝 겉에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살짝 걸어내버리면 상관없거든요. 자 이렇게 손이 끝났습니다. 자 이거는 950g 짜리 와 크죠? 확실히 크죠? 아 저기요 아 이거 아 인기가 진짜 좋습니다. 머리도 미리 빼버려야 돼요. 피를 벗길 때 머리를 꽉 잡으니까 피가 나와서 안 되겠어. 동맥으로 이렇게 피를 빼는 게 어떤 고기들이 이시가리 그리고 도다리 뭐 이런 애들이 진짜 너무너무 이거 손질에 깔끔하게 뼈채로 쓰기 때문에 뼈 옆에 바로 동맥이 큰 게 흐르거든요. 다들 아 작은 뼈에도 갈비뼈 이런데 동맥이 흐르는데 그 동맥의 피를 다 빼버리니까 진짜 비린내 안 나고 깔끔한 맛을 살짝 썰어놔도 오래 놔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처럼 바람 진짜 많이 나네. 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소리에 바람이 이게 그거 될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여기 실외라서 지붕이 있어도 실외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아까 얘기했듯이 안 하고 벗기듯이 벗깁니다. 자 이만큼 나왔을 때 그물을 이용해서 손바닥으로 누르면서 이렇게 벗깁니다. 누르면서 벗깁니다. 중간에 혹시 떨어질 수 있어서 요거를 잡아주면서 자 요렇게 조금 끊기거든요. 요때 그냥 쭉 가면 안되고 엄지를 이용해서 요게 손 꼬집어가지고 또 떨어뜨려야 돼요. 자, 여기까지 갔었거든요. 여기서 더 안 밀리는 이유는 여기 걸려있어서 그래요. 이제 이거 걸린 부분을
자,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시작이 잘 돼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그냥 안 됐다고 그냥 멈추거나, 멈추든가, 저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힘드니까 이거 여성분들 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꽉 누르면서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벗겨집니다.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이 속껍질이 살에 붙어버리는 순간부터는 진짜 떼기가 힘들거든요. 자, 이렇게 빼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자르면 이건 뭐 탈피기로도 벗겨지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체는 이렇게 끊어지면 중간을 잡고 탈피기로 하면 하얀 게 안 나와요. 아, 이거는 어차피 뜯기 때문에. 오히려 살은 덜 날라간 거. 탈피기랑. 와, 진짜 꽉 붙어있네. 어, 밑에 거보다 위에가 더 어렵네. 꽉 붙어있네. 아, 이거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맨손으로는, 오른손 맨손으로 잡고 여기 그냥 썰려버리면, 그 껍질 다 나갑니다. 거기. 아, 고기가 아니고, 손. 사람 손도 고기지, 뭐. 이렇게 벗기면 깔끔하게 벗겨집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 몇 번 연습하시면 될 겁니다. 썰어보겠습니다. 이게. 자, 이렇게 손질한 650g 짜리입니다. 이거는 택배로 나갈 거라서 껍데기 끝에 지느러미 좀 정리해주고, 그리고 자, 요거 이거는 살에 넣으면 안 되거든요. 해에 넣으면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근데 또 버리면 안 돼요. 이건 다 다져서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 뼈가 생긴 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척화를 이렇게 넣습니다. 아, 진짜 좋네. 자, 척화는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반대는 잘라놨기 때문에 이렇게. 좋네. 그 다음에 이거 얘는 이렇게 자르고 칼집을 넣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뼈는 빼버리세요. 이게 옛날에 다져서 했는데 목에 걸린다는 사람이 많았어요. 너무 또 막 다질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여기 보면 여기 또 뼈가 센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택배 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와, 진짜 좋다. 길을 빼니까 확실히. 그리고 이거는 포. 포를 뜹니다. 이렇게. 이렇게 포를 뜨고 지저분하게 지워주고, 그리고 여기 다질 수 있는 뼈는, 아, 다질 수 없는 뼈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용수 처리거든요. 이거 빼버리고, 요거를 이제
조그만 사이즈라서 그렇게 뼈다짐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버섯이 꽤 많아 주세요. 그만큼 해서 너무 더 짜게 다지지 못하고 요정도. 자, 이 정도 하면 됩니다. 네, 나도 간장 좀 줄 거예요. 간장 이렇게 아니, 괜찮아. 택배 나갈 때는 이렇게 여기 넣어서 먹을 수 있어요. 자, 이거는 950g짜리인데 썰을 겁니다. 뒷너름이 잘라내고. 진짜 좋네. 자, 이런 건 수유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워낙 비싼 거라서 이것도 다짐에 넣어야지. 자, 여기 아까 전에 뼈를 다이아몬드로 뺐기 때문에 이 썰 때 모양이 이쁘게 나오려면 요거 부분은 이건 순살이에요. 순살. 그러니까 줄가자미는 이 시간 뼈만 뼈채로 먹는 걸 대부분 드셔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살이 나옵니다. 살이. 그래서 이렇게 요것도 제끼고 이렇게 빼주고 이것도. 와, 근데 너무 좋네요. 와, 진짜 좋네. 아, 진짜 감탄이 나온다. 피를 빼니까 확실히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아, 와,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예전에는 한 점 쓰리고 한 점 넣게 됐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는 어차피 그렇게 쓰려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쌉니다. 제가 여러 방법으로 다 해봤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라보고 뭐 해봤는데 요거보다 맛있는 건 없습니다. 너무 두꺼워지면 안 되거든요. 그냥 중간에 구멍이 나더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워낙 이제 심해곡이니까 연애도 그래도 뼈입니다. 그래도 제 것이기 때문에. 소리 많은 소리. 이거는 이제 가져가시는 거 포장. 택배는 아까 그거 했고 진공 포장이.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사리고. 이 지느러미는 또 다른 맛이 되기 때문에 또 이따가 마지막에 같이 쓸 거. 진짜 좋네. 자, 이렇게 잘라주고. 자, 지느러미는 톱질하듯이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찍어 누르면 안에 있는 이 톡톡 터지는 알갱이들이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톡치나도. 칼이 아무리 잘 들어도 이게 한 방에 자르면 삐져나오거든요. 그 압력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톡치나듯이 자르세요. 자, 이렇게 지느러미 잘라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접시에다가 쉬울 수 있는데 이거는 워낙 고가기 때문에 저는 이걸 쓸 때 이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회오리처럼 놓는 걸 좋아해요. 지렁이를 붙여서 쓰리면 모양이 조금 더 이쁘게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진짜 불가장의 맛을 제대로 못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몽단 안 들고. 자, 그리고 지느러미. 자, 이렇게 이렇게 넣었죠. 그 다음에 뼈 없이는 이런 식으로. 우리 작은 뼈는 없잖아. 이거 많아. 이거부터 많아. 죽어 넣을 거. 이렇게 놓고 요거 뼈, 뼈가 아니라 뼈 닳는 거 지느러미고. 어, 이거 안 했다. 이거 빨리 해라 빨리. 방송금 2.5kg 하고 1.5kg 안 했다. 빨리 해라. 10시까지 10시까지야? 10시까지 준비 좀 주고. 아 맞네. 감성도 뭐해? 감성도 2.5, 1.5. 3시 넘어 돈다니까 시간 좀 여유 있습니다. 빨리 조합으로 전부. 큰 거래, 여기 큰 거 하자. 유미야, 세 마리를 4kg로 잡아. 어? 세 마리 4kg 잡아서 알아서 나누면 된다. 해라 해라. 다음 해라. 예예. 초밥이니까. 초밥이니까.
저기 저기 저 유리에. 그건 지느러미. 그리고 뼈다진 거. 감사합니다.